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예. 일본의 마쓰이 오사무 선생님 비롯해서 여섯 분의 선생님이 저술한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내과 병리 병태 제2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장 영상 진단 제16강입니다. 후천적 간 형태 이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간 경변에 의해 간은 리버 시로시스인 간의 디포미티의 원인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생깁니다. 바이러스성 대결정성 간염 마크로 노졸라 타입 리버 시로시스에서는 우역과 중간정맥 연결 영역이 위축이 되고 타 부위는 상대적인 비대를 보입니다. 이것을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컴플렉스로 중심성 비대를 생깁니다. 구역성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컴플렉스로 중심성 비대, 센트럴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간경변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경변 정리입니다. 간경변 정리. 예, 간경변 정리입니다. 요 보시면 시행 간경변입니다. 간염입니다. 60세 남성입니다. 이거 다이나믹 CT 문맥상입니다. 요거는 문맥상을 요 두축 머리로부터 위에로 밑으로 위로 오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정맥을 한류 영역 그 중간 간정맥 한류는 점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 그 여기 보면 중간 정맥이죠. 미들 헤파틱 베인 둘러싸인 요 영역에 아트로피가 심하게 옵니다. 주로 내측 구역과 우역 전구역 S8 5번 영역, S4 영역에 위축이 고도로 되고 외측 구역 우엽 후구역과 미상엽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미상엽, 우엽 후구역, 우엽 후구역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후구역은 상대적으로 비대합니다. 간의 변연의 둔화, 간폼의 요철이 보입니다. 간문맥 측은 중심성 비대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미들 헤파틱빈 둘러싸는 영역이 아트로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간포면의 요철상이 생기고 S1이 커지고 간 우엽 후구역이 전구역은 위축이 되고 후구역은 커지게 되는 그리고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한편 간염, 유가종 등에 의한 비구역성 불균일한 강한 간실질 장애에는 비구역성 지도상 지오그래픽 또는 망목 지오그래픽 타입 또는 이거 거물론상의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컴플렉스를 일으킵니다. 한편 간염 유가종 같은 이에서는 비구역성 불균일한 강한 간실질 장애 이런 데는 지도상 비구역성 지도상 망목상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컴플렉스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격성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약제성 간염, 그리고 유가종 살코이도시스 이런 것이 현재한 경우 소위 포테이토 리버 형태를 보입니다. 포테이토 리버는 큰 가행성
재생 부위와 대상성 거물 대상 그리고 거물상 섬유화 부위가 혼재함으로 대상 덴드라이카 그리고 광범위한 염증 괴사와 그 외에 간세포 장애가 간 내에 불균일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 만성기 봅니다. 여기에 보이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가 면역성 간염증 내입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 만성기입니다. A가 다이나믹 CT입니다. 간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변형을 보이고, 그리고 결절성 변화가 다발합니다. 조영전 CT1에서는 결절성 변화의 주변에 지도상 저흡수 영역이 보입니다. 요런 결절이 고액호로 보이고, 이 주위에는 지도상의 저액호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위는 동맥우회상에서는 동맥우위상, 그렇게 아트리얼 페이스에서는 이 지도상 부분은 경도의 농량이 보이고 평행상에서는 등 흡수로 됩니다. 그렇게 이 결절의 주위 부분은 그냥 CT에서는 저밀도, 그 다음에 아트리얼 페이스의 경도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딜레이드 페이스는 평행상에서는 아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행성, 재생성 결절은 이 섬유 증식 조직의 혼재가 보입니다. 재생성 결절과 섬유 증식성 결절의 혼재가 보입니다. 지도상 섬유화 부분은 컴플론트 파이브로시스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파이브로시스가 막 연결되어가 융합이 되는 컴플론트 파이브로시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MRI 영상입니다. MRI에서 지방 억제 T1 강조상에서 T1에서는 결절 성분은 상대적으로 고신호, T1의 고신호 나타내고, 지방 억제 T2에서는 맹요한 저신호, 상대적 결절은 고신호, T2는 맹요한 저신호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신호를 보입니다. 섬유화 부분은 반대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섬유화 부분은 반대의 신호. 이만한 섬유화 부분은 T1에서 저신호, 그 다음에 T2에서는 고신호, 섬유화하고 반대로 나옵니다. 3년 후간 이식 시에 적출관인데, 과잉성 결절이 다발과 그것을 분해하는 섬유대가 보입니다. 포테이토 리버 소견입니다. 감자 같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예. 유암, 유방암 등의 간전이에 대한 화학요법의 유사한 간변형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슈도시로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동의 치환선 종료가 반응하 스카체인지를 그 사이노소이드의 유방암이 전이되는데 그게 케모세라피로 인해서 스카가 되어버리고 또이 약에 의한 간 장애가 두 가지가 겹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17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회 17일입니다. 1회 17일 영상입니다. 요겁니다.
유암 간전이에 대한 화학요법원의 간 변형입니다. 40세 여성입니다. 단순 CT입니다. 간의 변형이 보이고, 요렇게 변형이 보이고, 간 표면의 요철상, 또 간실질의 지도상 접수력이, 이 지도상 접수력이 광범위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복수도 보이고 비장 종대도 등 문맥암 황진 소견도 관찰됩니다. 이걸 슈도 시로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가지고는 이 유방암의 간전에 대한 화학요법에 대한 소견으로 알 수가 없고 이그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제시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보겠습니다. 구역성 혈액장애, 당간장애, 구역의 혈액장애, 당간장애 등에서는 고도의 아이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컴플렉스와 포테이토 리버는 일견 유사하지만 비교역성 포테이토 리버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배경 병변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제 구의 한 구역의 혈행이나 당간의 장애일 때는 그 구역의 위주로 생기가 나머지 간에는 이상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천성 담도폐쇄증. 여기 선천성 담도폐쇄증 수술 후에 됩니다. 1년 7개월 남자입니다. 정맥주사 CT, CTAP에서 우엽 말초부와 좌엽 문예 우엽의 말초부, 요게 말초부, 그 다음에 좌엽의 여기에 결손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탈베인이 잘안 가죠. 관문부부터 간내 문맥의 이 분기 양식은 정상과 다름으로 해석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CTH의 조기상을 봤습니다. 저기 아트랄 페이스에서 조기상, 또 요거는 후기상 모두 문맥의 결손 부위는 강하게 농염, 요 문맥 결성돼 여기는 강하게 농염이 되고 문맥 혈류가 있어 잘 가는 부분에는 있는 거는 마치 종괴상으로 보이고 평행상에는 이 평행상에서 볼 때는 평행상에는 상대적인 접수액으로 보입니다. 그 아트랄 페이스 이거는 딜레이드 페이스 접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기상까지 접수로 계속이 지속이 됩니다. 농염 부분은 간 장애가 있는 부분이고 종괴상 부분은 폐쇄를 면한 폐쇄가 옵스트럭션을 면했던 당간 영역의 대상성 비대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역성 간 위축이 되겠습니다. 구역성 간 위축. 여기에는 이제 그걸 면했죠. 당간은 정상적으로 옵스트럭션 안된 부분입니다. 가도니움 이오비 DTP의 MR 간세포상에서 간은 전체적으로 고신호를 보입니다. 종괴양 부분의 신호 강도는 상대적으로 말초 부위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게 이게 간세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이 간세포상에서는 이것이 정상 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포탈비는 좀 적게 갔지만 이쪽하고 페리포 그래도 고신호를 보이는데 우리가 당간이 안 막힌 부분은 더욱더 고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로서, 우리 책의 간장 영상 진단, 챕터 1의 거시적 병리상과 영상, 첫 번째 간장의 형태와 간내 맥간
이상가의 영상 병리 A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